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광고 보시고 2부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각도가 조금 안 좋은데요. 제대로 방향을 잡고. 2부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 이나수 연구원님과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메타버스 그러면 네.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곳이긴 한데 그렇죠. 그 반면에 또 실체를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맞아요. 그런 게 가장 어려운. 학문적으로도 정의가 안 됐고. 이거 옛날에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게임과 뭐 다를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게임을 말씀하시면 이제 몇 살인지 나오는. 그 게임이요? 제가 주로 했던 게임이 그 트릭스터 M이나 네. 그렇죠. 요즘 뭐 불쏘.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우리 플랫폼들이 성장했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네. 메타버스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뭐냐?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트래픽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을 다 어느 정도 모았으면은 콘텐츠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흔히 말하는 유저당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다음에 수익화 모델을 점점 강화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에 침투하게 돼요.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구글, 페이스북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더 과거에 아마 천몇 년도에 기차가 생겼던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네. 기차가 생긴 거길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기차역을. 기차역. 그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광고판이 생기고 거기서 뭐 간식거리들 파시는 분들이 생기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도 짓고 그게 이제 리얼리티에서 한번 있었던 상황이면 그대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그게 한번 나왔죠. 메타버스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한번 융합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위원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던데, 과거에 뭐 우리가 했던 뭐 와우라든지, 네.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상에서도 우리는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메타버스가 돌아가는 구동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네. 지금 하고 있는 SNS나 게임 이런 거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세계는 사회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 엔드엔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게임은 게임을 만든 회사 1이고요. 사용하는 유저는 N이잖아요. 예. 1대 N의 관계로만 그게 되죠. 단순히 유저 사이들끼리 채팅은 할 수 있지만 우리들끼리 뭘 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현실에서 어떤 뭐 아이템을 사고 판다거나 하는 예. 뭐 다른 시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는 없는 거죠. 그게 그냥 채팅만 했을 뿐인데 네. 요즘에 메타버스를 표방하고 나오는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표방하고 나오는 플랫폼들은 N대N을 하겠다는 거죠. 유저 간의 어떤 활동 뭐 그게 그렇죠. 뭐 재택근무가 됐건 아니면 와서 게임을 즐기는 게 됐건 예, 상거래 예. 활동이 됐건 그렇죠. 자기들은 플랫폼이고 말 그대로 N대N의 활동으로 한다고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방향성을 그렇게 다른 거다. 그렇죠. 아, 이거 하나만 듣고 가셔도 오늘 사실 글로벌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네. 지식이 훨씬 늘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위원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금 메타버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있을까? 현재는 네. 생태계 구축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하죠. 그렇죠.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메타버스는 아직은 메타버스를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 과거 이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으니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4년하고 16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떤 연령대에서 이런 걸 썼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텀블러,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보시면 여기 16세, 24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썼죠. 예예. 근데 10년쯤 지나면 이분들이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누적이 된다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실버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도 언젠간 실버 세대가 될 텐데 우리가 네. 실버 세대가 되더라도 이런 플랫폼과 이런 경제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사전에 되어 있다라고 한번 풀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초기 모습을 젊은 층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익숙해진 모습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떤 유저층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의 특징이란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 이제 2020년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트렌드 그것 중에 네.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페르소나가 이제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데서 가면이란 걸 뜻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죠. 뭐 아빠이기도 하고 뭐 동생이기도 하고 회사원이기도 하는데 디지털로 돌아가서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내가 게임 내에서 뭐 있죠. 군주도 하고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탱커도 하고 예, 버스커도 네, 네. 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MZ 세대는 이 페르소나의 전환력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는 굉장히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하고 이 디지털 세계를 굉장히 일맥상통 관통해서 하나의 그 생활의 흐름으로 쭉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한번 기본 가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에서 어떤 상거래 활동, 이커머스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실제로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뭐 쿠팡에 올려서 아니면은 뭐 어디에 올려서 만나서 네. 중고 거래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원래 그랬다는 듯이 아바타 대 아바타로 만나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사고 팔 수 있는. 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들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뭐 인터넷 쇼핑이 엄청나게 활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뭐 재래시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큰 대형 마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고 파는 거는 그렇게 사고 파는 거고 메타버스가 진일보해서 디지털에 있는 인터넷 쇼핑들하고 이런 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 용어 중에 뭐 쇼루밍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쇼루밍이 뭐냐면은 백화점을 쇼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놓고 요거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한번 입어보거나 해보고 괜찮네?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사죠. 디지털로 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쇼루밍이라는 건데 역쇼루밍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전환이 굉장히 빠른 세대의 MZ세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특히나 이제 MZ세대가 글로벌로 경제력을 파워풀하게 갖춘 세대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뭐 80년대 생들이 이제 40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Z세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익숙했던 세대의 그런 어떤 흡입력과 파급력이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경제력과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뭐 아래 윗세대의 좀 더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젊은 분들이 20대 30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중축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제가 메타버스의 특징이 N대N으로 만나는 거라 그러면 네.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네. 뭐 이게 좀 더 발전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네네. 사실은 애니바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상을 올려놓고 그걸 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소장용이 됐든 뭐 상업용이 됐든 로블록스가 가장 뜨고 있는 거는 뭐냐 물론 지금은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스킨이라든가 이런 것만 만드는 건데 그런 스킨을 만들어서 팔고 그거를 뭐 10만 로벅스인가요? 100만 로벅스 그 정도 모이게 되면은 향후 인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뭐 담당이 이제 미디어 엔터 레저이다 보니까 잘 고민 한번 해보면 결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오리지널 회사가 제공해주는 거.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네네네네. 거죠. 두 번째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콘텐츠 전문 프로바이더 CP라고 하죠. 그분들이 네네. 만드는 거. 나머지가 유저가 직접 만드는 건데 이게 현재는 이걸 잘하는 회사, 두 번째를 잘하는 회사, 세 번째를 잘하는 회사가 섞여서 따로따로 돌고 있죠. 예, 예. 이게 메타버스로 가면 하나에 뭉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뭐 또 한번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이 통합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세 개 회사들 중에 한두 개는 위태로울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모든 게 또 자본력이잖아요. 예. 네, 자본력을 또 앞세워서 투자를 하게 되고 캐펙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로 감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온 장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 메타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SNS하고 게임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그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한 일맥상통할 텐데, 뭐 SNS는 유저가 만드는 거죠. 뭐 네. 게임에서는 오리지널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부 콘텐츠들이 붙게 되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건 오리지널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부가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들은 뭐 전문 프로바이더거나 아니면 유저가 만드는 것들이 붙어진다라고 하면은 쉽게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뭐 20억 명, 30억 명 이상이 쓰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 보시면 뭐 30억 명 이상이 연간 시청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단방향이라고는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앞서서 봤었던 게임이라든가 SNS형은 지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양방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요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재는. 아, 그럼 확실히 그 엔드엔 양방향 소통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 그럼 위원님, 그 메타버스가 우리 물론 생활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어떤 경제 시스템과 특히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게 연결이 되면 조금 더 폭발적인 파급력을 낼 것 같은데 이런 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경제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화폐 경제가 그 안에서 생성이 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인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인 콘텐츠가 그 안에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미 화폐 활동을 그 화폐를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는 이런 물컵을 네. 메타버스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사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그 슈퍼에 가서 사는 게 편할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떠오른 산업이죠. 배달 산업. 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컵을 디지털에서 구매하시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컵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사는 컵하고는 조금 다른 뭐 미국의 컵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컵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커머스로 가는 길은 메타버스의 궁극적 도달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논의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맞다.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을 사러 갈 때는 지금은 뭐 앞에 마트가 사지만 네. 이제는 뭐 온라인 게임이건 온라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내가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컵을 사면 그렇죠. 실생활에 내 집으로 컵이 오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온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저희가 직구라는 거를 수없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험이 조금 그거 직구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쇼핑몰이 딱 완비가 돼서 우리한테 그 보여줄 수 있는 진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같은 종이컵임에도 네. 불구하고 뭐 디자인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위원님, 전 세계가 네. 메타버스가 뭐 예를 들면 10억 네. 명 또는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누가 승자가 될지 알아야 되는데 네. 어떤 메타버스가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N개의 메타버스가 있고 그 N개의 메타버스 중에 우리는 한두 개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소비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해요. 네. 하지만 저는 그 선두에 있는 메인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SNS와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 일단 사회성을 굉장히 결속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 산업은 그걸 해냈어요. 그 기업들은 이미 해놨고 부가적인 콘텐츠만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아까 콘텐츠 생태계 구축 단계 이런 단계에서 넘어갈 때 봤을 때 콘텐츠 고도화는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에 가장 선두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업들이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소셜라이프라든가 메신저 기업들, 네. 뭐 SNS 기업들이나 네. 아니면 게임 기업들. 네.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 요즘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막 굉장히 많이들 뛰어들어가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메타버스 세계가 디지털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게임 회사들이 정말 뭐 뒤따라올 자가 없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메타버스 세계는 리얼리티하고
그 디지털을 연결시켜야만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저희 하우스에서 쭉 해본 결과 그냥 디지털에만 있으면 현재 있는 뭐 게임과 SNS와 우리가 과거 했었던 그런 것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결국에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도 재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게임은 그런 것들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뭐 소셜 SNS형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재미 요소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들보다는 쉽게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오히려 게임 회사들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 현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 만한 자금력도 돼야 되고 뭔가 지배력도 있어야 되고 뭐 조건이 꽤 어렵네요. 따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없던 세계를 누군가 창조해내야 되는 거고 그 창조해냈는데 그걸 또 리딩하려면 뭐 선구적인 투자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류센터도 필요하겠고 배달의 민족과도 맺어야겠고 생각보다 어려운데 자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메타버스가 시장이 막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기술력 뭘까요? 그렇죠. 3D 이거 안경입니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VR, A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뒷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크게 저희 하우스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 중에 VFX 기술. VFX. 그건 어떤 기술? 그거 뭐 이제 시각적 특수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했던 것들이 뭐 미디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는 CGI로 나오는 거고 이게 게임 엔진을 통해서 과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프레임을 보여주게 되면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잘 나오게 됐죠. 그게 이제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가 유니티 엔진을 써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VFX 시각 효과를 하다 보니까 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엔진들을 많이 쓰게 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향후에 나중에 뭐 거울 세계라고 해서 우리 실생활을 투영하는 어떤 모습들의 세계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되겠죠. 그런 거를 만들고 구현하는데 VFX가 첫 번째 기술력으로 쓰여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VFX 같은 핵심 기술력이 또 받쳐줘야 된다. 네. 이게 또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움직임도 조금 부드러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먼 얘기라고 하셨지만 왠지 3D나 아니면 뭐 VR 뭐 이런 게 다가와야 사람들이 조금 더 몰입감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누군가는 활동을 해야 돼요. 나의 부캐가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캐릭터를 인식하고 그 캐릭터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면 인식이라든가 모션 인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술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슈카님을 인식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카메라가 필요할 거예요. 카메라가 외부에는 나를 인식하고 여기다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 기술이 하나 필요한 거고 디지털에 있는 어떤 활동들이 외부로 한 번 더 쏴줘야 됩니다. 뭐 빔 프로젝트나 홀로그램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빔 프로젝트나 홀로그램 뭐 홀로그램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VR이라든가 AR로 이제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고 그런 것들을 만들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뭐 우리끼리만 쓰는 플랫폼은 아닐 겁니다. 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언어와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진일보해야 돼요. 근데 이 언어와 관련된 기술은요, 이미 세계 탑 클래스의 기업들이 하고 있죠. 뭐 애플의 시리도 있고요. 삼성의 빅스비도 있고 뭐 아마존 알렉사도 있고요. 언어와 관련된 기술은 많이 기술들이 올라왔고 우리가 집에서 뭐 AI 스피커 같은 거 쓰면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구현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술은 필요하다. VFX 두 번째 얼굴이라든가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가 어떤 그 헤드마운트 기기 그리고 랭귀지 관련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야 나와줘야 완성이 돼야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 되게 궁금한 게 뭐 아프리카 분하고 만났다고 치면 서로 어떤 AI나 뭐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로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친구가 말하는 게 저한테는 한국말로 들리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들리고, 네. 내가 설정하는 언어. 그러니까 요게 요번 올해 2월에 나왔던 영화에서 뭐 영화긴 하지만 나왔었죠. 네. 승리호에서. 아. 네, 승리호를 보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예, 예. 이제 홍준기 씨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 상대 배우가 불어였나요? 불어로 아마 되고 불어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말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사례가 있죠. 근데 예. 그게 어려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좀 전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탑 기업들이 이 언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VFX라든가 어떤 뭐 인식 기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아, 가장 빠르나요 이쪽이? 빠르다를 뭐 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VFX를 메타버스 우리가 아직 구현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VR도 아직은 어지러움증 있고 AR 글라스는 2023년 이후에 나가 좀 나올 예정인 거고 근데 우리가 뭐 AI 챗봇 서비스라든가 AI 스피커 이런 음성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로 서비스 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정말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 다 같이 만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네. 10억 명이 만나서 네. 10억 명이 각자의 언어로 서로 얘기하면 정말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걸 우리의 어떤 이걸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네, 재밌는 세상은 반드시 예. 될 겁니다. 그게. 아, 같이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로 뭐 부모님 찾고 네. 서로 그 나라 욕을 하면서 서로 게임할 거니까 정신이 아찔한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실감형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VR, AR은 아직은 저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2023년 정도 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예. 네.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런 게 만약에 등장을 하면 실제로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가장 많이 좀 선호될 콘텐츠, 가장 네. 많이 소비될 콘텐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메타버스도 누군가는 그 메타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운영을 하려면 메타 휴먼이라는 게 등장을 할 겁니다. 메타 휴먼이요? 네, 메타 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제가 저 장표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릴 미켈라라고 하는 네. 버추얼 인플루언서예요. 패션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네네. 이 인플루언서의 뒤에서 그 조작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옆에 예. 있는 거는 이제 SM에서 발표한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의 뭐 아바타 캐릭터인 예. 아이에스파예요. 이 버추얼 휴먼이 왜 나올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플랫폼이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이 오리지널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메타 휴먼은 오리지널 방식의 콘텐츠들을 많이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 휴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는 게임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NPC라고 있죠. 우리가 NPC 있죠. 게임을 예. 하나 가입을 딱 해서 시작을 하면 퀘스트를 걔가 막 줘요. 네. 어디 가시고 뭐 칼을 만드시고 뭘 만드셔 NPC가 있는데 걔는 우리랑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그냥 말을 읽기만 하는 그런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이 메타 휴먼은 N 대 N으로 만나죠. 저를 만날 때는 저의 단계에 있는 어떤 단계, 어떤 다른 유저를 만날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 그렇게 해서 한번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메타 휴먼이 등장으로 그렇죠. 메타 휴먼이 등장을 하면서 메인 콘텐츠가 이제 메타 휴먼을 통해서 오리지널 서비스가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NPC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대여, 커머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현재 밀레니얼, MZ세대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방식은 구독경제 시스템이에요. 네. 구독경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현실에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이게 해외 유저라든가 글로벌로 어떤 동일한 문법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영역의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쉽게 서비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분야를 보고 있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를 보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철저한 구독 경제 시스템을 띄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팬덤에 의한 구독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죠. 네. 내가 탈덕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예. 앨범이 나오면 계속 사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배울 때 교육 시스템에 들어갈 때 뭐 1년짜리를 끊기도 하고 3개월 단위로 예. 뭐 구독 경제, 헬스 트레이닝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독 경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세계의 커머스로 넘어오더라도 이런 구독 경제 시스템을 잘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나의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한정판들을 구매를 할 때 기존 소비에서 더 얹어서 하는 추가 구매에 대한 것도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과외를 받는 1대1을 뭘 PT를 받는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의 문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와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진일보를 급박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면 서비스를 엄청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디지털 자산이 많아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인 콘텐츠 말고 부가 콘텐츠 상으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뭐 헬스 트레이닝 분야 이런 분야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야에 어떤 메타버스 말 변화가 올 거고 네. 어떤 앞서가는 기업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초기의 모습이지만 이런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어느 쪽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좀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VFX 분야가 맞아요. VFX 분야. 네. 근데 VFX 분야가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지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현실에서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본업에서 만드는 분야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VFX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거기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점점 하나씩 하나씩 구현을 해내야지만 우리가 향후에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커머스 단계까지 옮겨갈 때 단계적으로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주가 상황도 그런 폭발적으로 많이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님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데 VFX 같은 네. 지금 뭐 기술 네네. 이걸 영위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있고, 뭐 덱스터가 있고, 뭐 뉴라는 회사의 뭐 자회사가 그런 것들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제가 이제 미디어 밸류 체인 상에서 VFX는 굉장히 산업에 뛰어든 업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테크니컬 영역하고요, 아트 디렉터 영역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미디어 밸류 체인 상에서도 굉장히 소규모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과거에는 이제 수주 산업에 대해서 좀 의뢰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세대가 좀 바뀌면서 이들의 기술력을 이제 뿜을 수 있는 포텐셜을 뿜을 수 있는 시기가 좀 왔고 그래서 뭐. 굉장히 적은 수의 업체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앞으로 활용도는 높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수익과 매출이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로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미디어 기업들이 메타버스 네. 시장이 커지면서 VF 시장에도 또 많이 뛰어들겠네요. 네, 많이들 뛰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교집합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캐펙스라든가 인력 투입을 한 번에 쓸어 담아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여류에 있습니다. 신규 기업들은.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요것들을 잘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사이즈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이즈 확장까지는 뭐 적수가 좀 없지 않을까. 적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신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위원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2부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점, 교체 옛날 게임과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가? 1대 N의 시대에서 N대 N의 시대로 바뀌면서 과연 N대 N이 만나서 어떤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장을 얼마나 펼쳐놨냐가 아마 이 플랫폼 기업들의 승패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N대 N이 되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와야겠죠.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정말 우리 가 만들어놓은 이런 플랫폼에 많은 사람이 올까? 이런 고민은 어디에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광고 보시고 오늘 기다리던 시간이죠.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이 스튜디오의 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